자, 오늘 6위 소식입니다. 발견된 미수습자는 과연 누굴까? 오늘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로 추정이 되는 유골이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2004년 사고 후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모두 9명인데요. 자, 누구의 유골인지 확인이 언제쯤 가능하고 이 9명은 누구누구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지금 해수부에서 발표한 이제 브리핑에 따르면 그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이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총 그 여섯 구의 이제 유골 여섯 조각이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현장에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고 현재 누구의 유골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에서의 정밀 DNA 그 감식 절차를 거쳐서 미수습자 누구의 것인지 혹은 다수의 것인지를 확인할 그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제 가족 품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총 9명. 아까 MC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9명인데요. 그 단원고 2학년 1반의 조은 학생, 그리고 2반의 허다윤 학생, 6반의 남현철 여긴 학생이 있고요. 또 단원고 교사인 구창석 양승진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일반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부자가 계시고 또 이영숙 씨 등 9명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속보가 들어오면서 해수부의 이철조 세월호 인양 추진단장이 진도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내용 화면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1시 25분경 발견하였으며 선수부 리프팅 빔을 받치고 있는 반목 밑에서 발견되었으며 볼펜은 총 6개이며 크기는 약 4에서 18cm입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 아래의 반목이 있는 구역에 접근 금지 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견된 이 유골 어떤 방법으로 발견됐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느냐. 선체 내에서 기름 유출 상태라든지 뻘 퇴적 상태 이런 걸 이제 갑판에서 또 저희들이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데군데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발견된 겁니다. 배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물 흐름과 뻘 흐름을 따라서 이동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혁 기자, 이 화면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이 발견된 내용입니까? 네, 지금 세월호가 있고 그 세월호를 떠받치고 있는 반잠수선이 있습니다. 그 반잠수선 위에 이제 세월호와 사이에 이제 1.1m 난간이 있는데요. 그 난간 사이에 이제 1cm 간격으로 유실 방지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반잠수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를 떠받치고 있는 저 위에 있는 난간 부분이 이제 리프팅 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빔 위에서 유골이 6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월호 건져 올려진 세월호를 싣고 가는 이 반잠수 배 난간에는 지금 1.1m의 유실 방지 망이 지금 쳐져 있는데 네. 자, 근데 여기서요. 저희도 이 속보가 처음 전해졌을 때 다들 의문스러웠던 점이 이 점입니다. 유골 6개 발견이라고 하다 보니까 혹시 6구, 그러니까 6사람 미수습자의 유골인가라고 처음에는 오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뜻은 아닌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유골 6개가 발견됐다라고 한 것은 그 6구, 그러니까 인체 6구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조각 6개, 그러니까 6조각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운동화와 함께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네. 세월호에 이제 깨진 창문 틈으로 나온 진흙, 그 진흙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잠수선 위에 이제 거치가 되면서 그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진흙 속에서 그 유골이 발견이 된 것이고요. 네. 현재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국과수에서 감식을 네.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이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은 미수습자 가족일 겁니다. 가족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고요.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저희 이어지는 뉴스에서 상세히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